과연 이 친근한 검정 고무신의 주인공은 누굴까? 젤리슈즈. 꽃들에게 담비를 주고 있는 이 사람. 6년째 통영에서 휴가 중인 이상희 씨다. 무엇보다 휴석제라는 현판이 눈에 띄는데. 휴석제가 어떤 의미인가요? 시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엉이자입니다. 부엉이 휴자가 사람인자, 새조자, 나무목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과 모든 동식물이 같이 쉴 수 있다는 그런 뜻인 으로 부엉이 휴자인데 짐승도 오고 나도 쉬고 뭐 꽃도 쉬고 뭐 이렇게 같이 자연과 자연하고 쉰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곳 휴석제. 이상희 씨는 왜 이곳에 휴식처를 만들었을까? 아이고 오늘도 좋네. 조금만 사업하고 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술도 많이 먹고 뭐 시간도 뭐 불규칙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됐는지 병이 왔더라고. 병이 와서 일단 수술하고 와이프가 좀 긴 세월 휴가를 주길래 여기 들어와서 집 짓고 그냥 자연 그대로 원초적인 생활을 했어요. 남편의 위암 판정이 막막했을 법도 한데 아내는 강한 결단력으로 10년 휴가를 선물했다. 그렇게 오늘의 집주인은 꿈에 그리던 나만의 집을 짓게 됐다고 한다.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직접 설계하고 만든 집 휴석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전통 창호문과 다기장. 왠지 양쪽으로 특별한 공간이 있을 것 같은데? 뒤에가 주방이에요. 파티션 개념으로 가리개로 일반 가리개보다는 약간 다기장처럼 하면은 좀 어울릴까 싶어서 손수 만들었어요. 집도 직접 만들어 다기장도 만들어 참 손재주도 좋은 이상희 씨다. 다기장뿐만 아니라 빼곡히 채워져 있는 다기들도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건 전에는 일이 없었을 때 제가 이렇게 못생긴 거 제가 손수 만들었어요. 이런 건 말차잔이라고 용도는 말차잔인데 밥도 담아 먹고 뭐 국도 담아 먹고 반찬도 담아 먹었는데 정감이 가요. 제가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완전 제 침실입니다. 제 침실인데 안에 열어보면은 좀 멋있는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액자요? 예. 그림이요?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바다 보이는 액자가 여기 있습니다. 창이네요. 우와. 방 안에 바다가 있다니. 파도가 밀물처럼 들어올 것만 같다. 이상희 씨는 매일 바다가 보고 싶어 이렇게 큰 창을 냈다고. 집한테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죠. 저한테는 치유의 공간이에요, 이게. 위안의 공간이고. 그런데 이 비경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요? 그리고 해 뜨는 게 하지서 동지까지는 좀 안 맞더라 그래서 약간 15도 틀었어요, 집을요. 15도 트는깐 이제 안정감도 있고 같이 평행사처럼 가고 저쪽 거리, 저쪽 이쪽 거리 거리도 맞고 그래서 집을 15도 틀었습니다, 집을. 좋은 풍경들 덕택일까? 상희 씨는 위안이 완치됐고 통 큰 휴가를 준 아내에게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단다. 예술 작품이네요, 진짜. 또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자기 희생하면서 나 살게 했으니까 갚아야죠 또. 6년째 휴석제에 살며 생긴 취미 중에 하나 바로 요리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음식 만들 준비를 하는데 오늘의 메뉴는 바다향 가득한 사레전. 이 냄새에 반한 사람 저뿐만이 아니었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세요. 아, 이게 무슨 냄새요. 맛이 온 냄새 나네요.
잘해가지고 꼽은 거야. 멍게 좀 넣고요. 멍게. 네. 알았다. 지나가는 이웃도 붙잡게 한 마성의 파래.